육즙이 그냥 쫙 빠져나가거든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급속 냉동칸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임수민 아나운서, 네. 냉동실 아래 칸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넣을 거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있습니다. 거의가. 아, 저기 곡식 같은 곡식? 것들. 곡식? 뭐, 뭐, 최영아 씨는? 예.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 고춧가루 맨 밑에 난 넣어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고춧가루가 과연 있을까요? 뭐, 미숫가루 이런 거. 자, 냉동실 고춧가루,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식빵. 아, 빵. 이제 뭐 대충 맞으시는데 뭐 곡류나 분말류 같은 경우에는 분말. 아래쪽에 이제 넣어주시면 좋고요. 식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냉장실에 넣어두면 안 되는 걸 이제 맞아요. 구분을 했었잖아요. 아. 네. 냉장실에 넣어주시면 이제 냉장실에 냄새를 없애고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들을 다 끌어당겨서 진짜 맛없는 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유지를 하시려면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떡도 마찬가지로 냉장실에다 놓게 되면 상하기도 할 뿐더러 되게 딱딱해져요. 맛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얼려서 나중에 드실 때 꺼내놓으면 이제 원래 상태대로 녹아버리거든요. 와.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이렇게 사다 놓는데 아이스크림 어디다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은 중간 칸이 제일 좋아요. 아, 중간 칸? 예, 알겠습니다. 예. 애들 자, 키다는데. 이제 냉동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드린 대로 보관만 하시면요, 됩니다. 다음에 이제 냉장실입니다. 자, 이 냉장실 위칸이니까 여기는 이제 서랍 안쪽입니다. 자, 안쪽 볼까요? 장아찌류나 자주 먹는 반찬을. 네, 네, 네. 지금 이제 장아찌류가 위에 있는데 사실 장아찌류는 요만큼 꺼내가지고 드시다가 한참 뒤에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놓으셔서 이제 손이 잘 안 닿잖아요.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자주 드시는 거. 반찬. 네, 자주 드시는 김치, 반찬. 김치, 네, 뭐 장조림. 네, 그런 걸 뭐.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자, 냉장실 아래 칸 임수민 아나운서 뭘 넣을까요? 고기야 당연히 뭐 채소, 과일 그런 가 채소, 과일? 예. 김치, 김치. 채소, 과일. 채소, 과일 따라하지 마세요. 자, 과일 볼까요? 채소, 과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소, 과일일까요? 자, 간식, 건강식품. 오. 자, 된장, 장육, 양념류. 자, 채소 칸. 간식, 건강식품, 된장 등 장류, 양념류, 채소 칸, 과일 칸. 여기는 여기 바로 깐 양파나 네네. 양배추, 상추, 무, 파프리카 두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리를 해 먹어야 될 거 그리고 열에 약한 것들은 이제 냉기에 약한 것들은 아래쪽으로 내고요. 된장이나 장류가 아래쪽에 내려온 이유는 사실 무겁잖아요. 아, 네. 무거워서. 네. 아니 선생님, 저는 저 장류는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을. 네, 아주 좋은 방법이세요. 예. 근데 김치냉장고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 아래쪽에. 네. 근데 이제. 김치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게 좋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집에서 식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안 먹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장아찌류에 그쪽에다가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